자, 2020 자사사고 최신형 중간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홀수차 과제만 총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1주차입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그다음 상징은 무엇인가, 종류는 어떤 게 있나, 다변수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함수는 어떤 집합의 각 원소를 다른 집합의 유일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대응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한 변수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다른 변수의 값을 먼저 지어지는 값에 상대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집합 X의 원소 X 한 개에 집합 Y의 원소 E 한 개가 대응하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때 거꾸로 Y 한 개가 X 여러 개에 대응하는 관계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다음 상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상징을 말씀드리자면 집합 X의 한 원소 X에 집합 Y 원소 중 하나만 대응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대응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대응되어야 합니다. 즉 Y에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X 원소 중에서. 그 다음, 1대1 함수인데요. X의 이미 두 원소, X1, X2에 대해요. X1, X2가 다르고, FX1, FX2가 다르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때의 F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위식을 풀어 말하면 X의 서로 다른 원소에 Y의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가 1대1 함수입니다. 이때 1대1 함수는 반드시 취합과 공역이 일치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다음 1대1 대응인데요. 1대1 함수의 조건, x의 이미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다르고 fx1, fx2가 다르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취합과 공역에 같은 함수 f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취합의 원소 개수는 정의역 x의 원소 개수와 당연히 일치하고 이때 취합과 공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개수도 같아집니다. 그다음 상수함수인데요. X의 모든 원소가 모두 Y의 한 원소에만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즉, 함수의 F 취역이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하는데요. 식으로 나타내면 Y는 A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상수입니다. 그다음 항등함수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며 이때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Fx는 X를 만족할 때이 함수를 F를 항등함수라고 하는데요. 이때 x의 x 그 자신이 대응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실수 전체일 때 식으로는 y는 x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3입니다.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종류에는 노란색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다음 다변수 함수입니다. 다변수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가 3개 이상 함수를 기본적으로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꼴의 함수는 y-꼴로서 변수가 2개입니다. 이런 함수는 변수 x와 변수 y가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y가 종속 변수가 되는 가운데 독립 변수는 x당 하나입니다. 그런데 함수의 변수가 꼭 2개일 필요가 없고 3개 이상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 늘어난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고정화시킨 게이 다변수 함수입니다. 위에 개념처럼 되는 거죠. 하나의 종속 변수를 그 다음에 하나의 종속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독립 변수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당연히 두개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z는 fx, y 꼴이 되는 변수가 세 개인 다변수 함수인데요. 일단 좌표 평면에 x축과 y축 동시에 수직이 되고 원점을 지나는 이때 새로운 축 z축을 도입해서 3차원 좌표 공간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변수 함수는 그다음 변수가 4개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가 있으면 이때 이거는 3차원 좌표 공간이다. 근데 축 하나하나 계속 추가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화 함수처럼 집합을 변수로 하는 해당 변수를 좌표 축으로 둘수 없습니다. 다변수 함수는 실함수, 복수 함수로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그냥 3주차입니다. 미분이 무엇인가, 상징은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미분은 일단 어떤 함수의 정의역 속 각점에서 함수값의 변화량과 독립변수값의 변화량 비의 극한 혹은 극한들로 취역이 구성되는 새로운 함수를 말합니다. 이때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의 과한 걸 의미합니다. 이때 미분계수와 순간변화는 독립변수 x의 증분에 관한 함수값 fx의 증분에 비가 한없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그때 일정한 값, 즉 함수에서 변수 x값의 변화량에 관한 함수값 fx의 변화량 비가 한없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이거를 dx분의 dy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성질입니다. 일단 성질은 일단 존재할 줄 아닐 수 있습니다. 함수 미분은. 그러나 미분이 모든 거래에서 존재하는 함수를 미분 가능 함수라고 하는데요. 미분 가능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연속 함수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앞에 연속이라는 조건과 그다음 좌우미 부분도 있어. 이두 조건 중 어느 거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분 가능성을. 미분 가능함수 이걸 공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의미입니다. 일단 자연현상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대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기술하는 도구가 필요했는데 이때 등장한 게 미분입니다. 순간적인 변화에 대한 식을 미분을 이용하여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얻은 변해량 사이의 관계, 즉 미분 방정식의 적분 등을 이용하여 풀어냅니다. 이때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5주 차입니다. 삼각함수란 무엇인가, 상징란 무엇인가, 종류는 어떤 게 있냐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의 1.5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이때 이 시초선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전과 1.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어려 원의 교점을 P의 x,y라고 하면 얼분의 y, 얼분의 x, x분의 y 값은 어려 값과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씩 정해지는데, 왜 어려 값에 따라 관계가 없냐면 반지름이잖아요. 얼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고 세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을 연결하면 사인은 얼분의 y는 사인 함수, 얼분의 x는 코사인 함수, x분의 y는 기울기 함수인 탄젠트 함수로 나뉩니다. 이와 같은 정의 함수를 통틀어서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종류는 어떤가 입니다. 삼각함수 종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등이 있습니다. 이때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각각 역수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성질입니다. 일단 부호가 있습니다. 사인은 1, 2에서, 코사인은 1, 4에서, 탄젠트는 1, 3에서 각각 플러스를 나타내고 나머지 4분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관계입니다. 일단 반지름 어를 1을 딱 두고 이때 식을 세워보면 1분의 y는 y, 이때 이 사인이 되죠. 그 다음 1분의 x는 x, 이건 코사인이 되고 탄젠트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이걸 위에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됩니다. 탄젠트는. 이 식을 x, 그러니까 앞에 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에 대입하면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 1이라는 식에 도출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인은 y에, 코사인은 x에, 탄젠트는 기울기의 주회라고 했습니다. 사인 그래프입니다. 세타가 점점 증가할수록 이거 그래프로 점점 증가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2분의 파이 증가하다가 2분의 파이가 넘어서 파이까지는 감소하다가 파이에서 당연히 2분의 3파이 계속 감소하다가 마이너스까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때 0까지 올랐죠. 2분의 파이에서 다시 2분의 5파이까지는 1까지 다시 계속해서 무한반복하는 주기함수일 거를 알수 있습니다. 주기는 2파이입니다. 정리하면 정의역은 일단 시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인 걸알수 있고 원점에 대한 대칭인 걸알수 있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냥 코사인입니다. 정리하면 똑같이 세타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2분의 8까지 줄이다가 8까지 계속 줄이다가 8에서 2분의 3까지 늘다가 2파이 내서 정점이 1까지 찍습니다. 그 다음 계속 반복됩니다. 당연히 정의역은 시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에서 1이고 y에 대한 대칭을 알수 있습니다. 코사인은 일단 y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주기가 2파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탄젠트 함수입니다. 기울기 함수입니다. 일단은 정근선인데요. 정근선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알수 있는데 색을 세어보면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2분의 8까지 계속 무한히 증가하다가 딱 되면 2분의 8가 되면 기울기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무한히 가는 형태죠. 2분의 3파이도 그렇고 2분의 5파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식을 세어보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일단 원점에 대한 대칭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수에 대한 전체에 대한 집합이고 치역도 역시 실수에 대한 집합이겠네요. 집합입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같습니다. 주기는 파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한 공식인데요. 사인 법칙은 이렇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렇습니다. 삼각형 넓이는 이렇습니다. 사각형 이상은 삼각형을 잘라서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차 공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찾을 수 있는 공식은 이런 게 등이 있습니다. 증명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